극한 직업 대한민국계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버블버블. 차게 달려왔는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까지 10개 법안을 거부했죠. 그래서 여당이 대부분의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아예 논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대급으로 좋지 않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아까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얘기했죠. 56개 법안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대통령이 거부한 10개 법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입법하겠다는 56개 법안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민생회복 법안에는 전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라는 것, 그리고 제2의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피해구제법, 간호법, 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법안으로는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 3법, 그리고 민주유공자법, 감사원법, 검찰개혁법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기본사회 법안에는요, 출생기본소득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등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의 마음을 딱 끌었던 이 사실 우리 버블버블은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56개 법안만 하다가 방송 끝나겠어요. 네,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 중에서 꼭 하고 싶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거냐면은 언론을 보면은요, 민주유공자법은 그냥 아주 뭐 빨갱이 예우법이야. 아주 그냥. 셀프 구제법. 네. 민주당의 셀프 구제법. 심지어 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 예우법. 뭐 이렇게 공격해요, 국민의힘이. 좌파를 위한 특별법. 뭐 이런 식의 진짜 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 법을 하느라고 이렇게 욕을 먹을까. 민주당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민주유공자법 법에 대해서 너무 나쁜 보도들만 있고요. 네.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아주 부족해요. 네. 얼마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에 또 대통령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만 외치면서 의미를 왜곡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희생적인 그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아무런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억울하게. 그리고 또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폭적으로 아주 총동원돼서 이거를 비판해요. 왜냐하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운동권 민주당 셀프특혜법, 민주유공자법이 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유공자법 이거 일단 미궁주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제가? 미궁주유공자법. 죄송합니다. 민주유공자법. 플레임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가 아니고 사실 예전 국회부터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논의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많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이 있고 희생된 분들이 있는데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이나 아니면 뭐 4.19 혁명처럼 이게 다른 특별법이 있는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법을 통해서 예우도 하고 추모도 하고 유가족도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수많은 민주화운동이 있고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따로 다 일일이 지원하는 법안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가 이제 희생되신 분들은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유족을 지원하느냐는 이것도 역시 그 국가의 근간에 있어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사실 이번 국회에서도 작년에 이미 소위를 통과했어요. 근데 여당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동안 논의를 못하다가 이번에 총선 끝난 직후에 4월 24일 날 민주당이
아, 여당이 계속 논의를 거부하니까 결국엔 또 본회의에 직회부를 시켜놨는데 네. 일단 역시나 이것도 이번 국회에서는 이번 국회가 이제 채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아마 28일 본회의에서도 너무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폐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존재하는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말고 그 외에 숨진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예우하는 법안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민주화보상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심의를 통해 선정을 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이 현재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가 911명입니다. 네. 그래서 급한 대로 이 911명부터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해서 유족들을 지원하자. 그리고 추모를 해드리자. 이게 이 법안의 기본적인 네. 골자고요. 여기에 누구누구가 포함되느냐. 놀랍게도 1980년대 민주화운동하다 사망하신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도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처럼 예우나 추모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었던 법이 거죠. 법이 없으니까. 네. 네. 이런 분들 911명을 따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보훈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래서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을 911명 중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유공자로 예우를 하고요.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왜냐 사망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상자도 있으시니까 생존에 계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 요양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이고 이게 원래는 다른 유공자 특별법처럼 교육, 의료, 취업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여당이 워낙 반대를 그렇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논의 과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 취업은 뺐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의료, 요양, 그리고 추모, 예우 이런 네. 부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걸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와요. 이 조선일보 운동거 특혜 논란에도 거야 입법 권력 쥐고 유공자법도 강행이라는 4월 24일 보도도 있는데요. 이 좀 그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그 무서운 목소리로 이거 막 비판하는 그런 발언한 게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예. 이걸 치시면 유튜브에서 치면 바로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난민전 사건, 부산 동일대 사건,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아주 나쁜 범죄자들을 유공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한열, 박종철 여사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지. 그렇죠. 그런 얘기 예. 하면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 동일대 사건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나친 왜곡이 있었고 사실 운동권 학생들의 그야말로 폐륜으로 몰아가기 예. 위해서 엄청난 그 외국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뿌락치 사건도 이 보도에서 보면은 아무튼 그분이 말할 때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게다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이제 난민전 사건 그리고 산호맹을 얘기하면서 조국 대표를 얘기를 해요. 조국을 살리기 위한 특혜법이다. 조국 살리기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들을 완전히 북한과 연계된 네. 그런 사건들인데 이런 범죄자들,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지금 우리가 민주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조선 민주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난민전 사건은 사실 네. 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게 유신 말기의 사법살인사건으로 사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건까지 이거는 범죄자들을 예우하는 거 아니야? 난민전 사건은 범죄사 사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아닌 척을 하지만 과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우를 하고 있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 우리가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네. 주장은 이 세 사건, 아까 말한 부산 동의대 사건, 그다음에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이런 사건 사람들이 이제 유공자가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뿌락치 사건은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뿌락치로 오행해서 강금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경 7명이 실제로 희생이 되거나 그렇죠. 학생운동 네. 와중에 이런 거는 실제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전 사건이나 뭐 동의대 또는 서울대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 민주유공자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무조건
예우를 하는 건 민주유공자로 지원해서 유공자로 지원해서 예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심의를 거쳐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 살인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민주유공자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어요. 이 법안에 이미.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걸 제외하도록 하면은 이 민주유공자법이 진짜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제외하도록 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죄가. 근데 물론 살인죄 폭력행위 안 되죠. 근데 이 내란죄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한테 유신이나 전두환 독재 때는 워낙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공안 사건으로 조작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어버렸거든요. 내란죄를 걸어버리거나. 그래서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분들까지 제외하면 안 그래도 지금 그 민주화 보상법으로 인정받은 분들 중에 사망자, 부상자만 골라서 911명만 지금 대상인데 네. 그 와중에 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분들 제외하면 몇 명이나 아마 이 법으로 지원을 받을 그러니까요. 수 있을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살인죄 폭력행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외를 하고 네. 국가보안법은 따로 심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긴 해놨어요. 이 네, 법안에서. 네. 근데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그것까지 싫어. 아 이거 이런 이거 따로 심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하자고 넣어놓은 이 조항 자체가 국가보안법 범죄자들을 봐주려는 거야. 예우하려는 거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다 제외를 해놨다. 그렇게 네네. 처벌받은 분들은. 네.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셀프특혜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뿐만 조국 대표. 아니고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름은 말하지 않고 딱 누군지 연상되게 딱딱딱 그 이모 의원 무슨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발표를 하는데 이 법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분들이 사망자나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지. 예를 들어 행방불명자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이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조차가 아예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 그리고 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막 강조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86세대들에 대한 비난, 비판 이런 정서 그거를 또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이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지금 만들어서 두고두고 호의호식하려고 한다. 네. 이런 식의 그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신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도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기자회견 한다고 보도 많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보도 좀 많이 해줘야 돼. 민주유공자법 네.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만약에 법안이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이 법안의 취지가 뭔지를 말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실한지 조금 흐릿합니다만 제 기억으로 고 박종철 여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최근에. 걸로 알거든요. 네. 거기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인가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의 유족들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거 할 거면 민주유공자법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야 됩니다.